안녕하세요. 토요일날 그 법회에 오신 적 있으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불광사에서 기본적으로 부르고 있는 기본 의식 노래들을 한번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맨 마지막 곡까지 갈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빛으로 돌아오셔서는 우리 형제님이 오늘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실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법회 시간에 불러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부지런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 그 제일 법회를 마이크가 여기서 그냥 저 해도 되죠?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불편해서. 제일 법회를 시작하면은 가장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삼귀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제가 아까 부르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부르시고 하신데 한 가지만 이제 고쳐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귀의합니다인데 귀이합니다로 굉장히 많이 부르세요. 아마 다른 곳에 법회를 가시거나 그랬을 때 보시면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귀이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귀의합니다 이거거든요. 그거만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기만 한번 해볼게요. 저는 귀의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귀의합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네, 제가 합창단원들한테도 귀의합니다라고 노래하세요 하면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귀의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세요. 지금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불러주셔야 돼요. 붙여주셔야 돼요. 귀의합니다예요. 시작. 귀의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귀의합니다만 조심해서 불러주시면 되세요. 한번 전주 먼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둘,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세 번째에서 귀합니다. 이렇게 노래하세요. 자신 있게. 틀리셔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때요? 고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노래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일 우리가 불교를 믿을 때, 절에 다닐 때 가장 저희가 모셔야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부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 세 번째가 스님.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 처음에는요, 저도요, 노래할 때 연결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그다음에 스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노래하실 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불광사는 앞에 크게 가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부르실 때 불편은 없으실 텐데 노래하실 때 귀의합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빛으로 돌아오셔서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마하바냐의 노래를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 곡은 광덕 스님 작사예요. 그래서 불광사에서 법회 때 부르는 유일한 곡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찰에서는 부르지는 않고 있어요. 기본 의식 노래 안에는. 근데 불광사에서는 꼭 부르는 노래예요. 삼귀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마하바니아의 노래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우리 합창단이 지금 몇분 계세요, 여기에. 그래서 한번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합창단 아니시고도?
오늘 처음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 그 많이 부르셨네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1절만 불러보고 한 단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선생님. 셋, 넷. 거룩한 성소 광명 영원히 서부어지고 벗어라 참나만상 모든 생명 원인을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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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되네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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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네 이런 노래 분위기는 자 아까 우리 삼기 부르셨던 것보다 훨씬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한 단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지금 노래를 한번 하다 보니까요, 소리가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제가 강의를 하고 왔더니,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저녁 시간까지 계속 소리를 내다 보니까 소리가 지금 막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한 처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잘, 우리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같이 해주시고, 모르신 분들은 듣고 다시 한번 불러보는 시간이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셋, 넷. 거룩한 상서 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안 되시면 두 마디마다 다시 또 잘리겠습니다. 자, 셋, 넷. 거룩한 성소 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자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자, 뒤에 혹시나 모르실까 안 들리실까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셋, 넷 거룩한 성소 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자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자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절반 정도 되세요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 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셋 넷 거룩한 성소 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장엄스런 셋 넷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을 덮었어라 자 여기 다시 한번 갈게요 셋, 넷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을 덮었어라 다시 한 번만 갈게요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잘 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한 자, 셋, 넷 거룩한 성소 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그 다음에요 참나만상 모든 생명 원인을 노래하니 자 참나만상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셋 넷 참나만상 모든 생명 원인을 노래하니 다시 한번 더요 자 셋 넷 네, 잘하셨어요. 자, 제일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아, 그 다음
단까지 하고 한번 나눠서 한번 노래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네 잘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요. 거룩한 자 셋 넷 성소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이 덮었소라 섬나만상 모든 생명 광희를 노래하니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시작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자 아부터 가겠습니다. 자 셋 넷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자, 시작! 네, 자, 여기 노래, 제가 이렇게 나눠서, 불러보시라고 하기 전에, 먼저, 노래는, 다른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뭐 이런 악기들은 전부 다 악기가 있죠. 그렇죠? 사람이 연주할 뿐이지. 근데 노래는 뭐죠? 내 자신이 악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 몸 표정, 몸에도 표정이 있어요. 몸 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인상을 쓰고 내가 노래를 하는 것과 웃고 노래를 하는 것 같고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근데 이제 이 노래가 아까 3개의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점점 하시면서 영혼이 조금씩 이렇게 나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의 얼굴을 갖고 계세요. 자, 꽉 붙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노래를 삼불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부처님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창단이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공양으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마하바냐의 노래를 한번 그 노래를 하시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불러주세요. 그리고 인상 쓰지 마시고 힘드시죠. 지금 이제 이 시간 되면 되게 힘들 시간이에요. 저도 막 목소리가 뒤집어지는 거 보니까 엄청 힘들고 있어요. 근데 좀 웃으시면서 노래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 바람의 국토로다까지 하고 나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셋, 넷. 거룩한 상소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이 덮었소라 삼나만사 모든 생명 광희를 노래하니 이 땅은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네 잘하셨어요. 자 우리 가장 많이 우리 합창단이 계신 우리 여기 쪽에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확실히 그 합창단에서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하셔갖고 잘 웃으시네요. 자, 우리 그 스마일 불광을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웃으신 분한테 가장 큰 박수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해보실게요. 처음부터. 자, 시작. 네, 가운데. 네, 가실게요. 자, 시작. 지금 그 제가 스마일 불광을 뽑는다고 얘기하니까 표정이 아까하고 완전히 반대세요. 그 소리가 훨씬 활기차시잖아요. 되게 이쁘시고. 자, 우리 이제 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시다가 조금 틀리셨다고 막 이러세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면 잘하시면 제가 배워야죠. 저한테 배우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시면서 이제 법회에 참석하시면서 계속 노래하시다 보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실 때, 법회 오셔서 노래 부르실 때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틀리셔도 괜찮으니까 큰 소리로 노래하세요. 자, 처음부터 다 같이 한 다음에 마음하냐 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셋, 넷. 거룩한 상서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을 덮었어라 삼나만사 모든 생명 원인을 노래하니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우리가 지금 국토로다 할 때 약간 느려졌죠. 왜냐하면 그 다음이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보다 조금 템포가 느려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느려진 거예요. 자, 한번 그 뒤에 가겠습니다. 시작.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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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자, 여기까지만 일단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는 음표상으로는 마하반야 마하반야 이렇게 불러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불광사에서는 그냥 여기를 전부 다 반박자식으로 해서 마하반야 마하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왜 음표하고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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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큰 소리로 지금보다 두 배로 더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으시죠? 해볼게요. 자, 시작. 잘하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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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자, 맨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시작.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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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마하반야 네, 잘하셨어요. 자, 마하반야 처음부터 연결 한번 해볼게요. 마하반야 후렴구요. 시작.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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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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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할까요? 아, 오, 자신 있으세요? 제가 이따 솔로 시켜드려도 될까요? 아, 네, 네. 자신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일단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고, 이 그 법회 때는 3절까지 부르지 않고요. 1절만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1절만 오늘 배울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우리 거사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아, 그런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아,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갈게요. 거룩한, 셋, 넷. 거룩한 산소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장엄스러운 공덕구름 온 하늘이 덮었어라. 삼나만사 모든 생명 이 땅이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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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마하반야 바람이. 자,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셋, 넷. 아직이요. 전주입니다. 셋, 넷. 거룩한 산소광명 영원에서 부어지고 이 땅이 은혜의 불광 바람이 국토로다. 마하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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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네, 자, 이 노래 그 다음 노래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자, 그 우리 그 노래할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 발음이 아이오우예요. 그렇죠? 자,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옆에를 귀 옆에를 보시면 아 벌려보세요. 아, 그러면 뚝 떨어지죠. 이게 아의 기본 입입니다. 아니요, 아 이거 아니고요. 아, 긴 아예요. 긴 아. 입에 힘주지 마세요. 아, 아니요, 아. 이거 아니고 아, 긴 아로 벌리셔야 돼요. 이게 아의 기본 입이에요. 그래서 노래하실 때 아 발음이 나오면 아 여기 턱을 떨궈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노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입 모양이 훨씬 예뻐지세요. 그 다음에 에, 에는 살짝 그냥 에. 광대뼈가 살짝 올라갈 뿐이에요. 에. 그 다음에 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죠. 네, 이. 우리가 살짝 웃을 때 하는 얼굴입니다. 이. 그 다음 오는요. 입을 앞으로 조금 빼셔야 돼요. 오. 오. 그 다음에 우는 오보다 조금 더 나와야 돼요. 우. 우. 자, 이게 기본 입모양이에요. 근데 오나 우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음도 있을 수 있고 높은 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음일 때 오! 하면 소리 안 나요. 웃기죠? 입모양이 굉장히 몸이 아끼기 때문에 입모양 따라서도 소리가 엄청 많이 바뀐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노래를 할 때 이렇게 소리 내니까 아 이렇게 나가요. 입모양이 이렇게 되는 에, 그다음 이도 이 이게 아니라 이, 그다음 오도 오가 아니고 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음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 오가 입으로 앞 입이 앞에 빠지잖아요. 오 해보세요. 오 아처럼 벌려보세요. 입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아처럼 벌려보세요. 오 이렇게 벌어줘야 돼요. 자, 우도 오보다 입이 앞으로 더 나오죠? 우. 거의 아처럼 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소리가 되게 그 보통 때 내시던 것보다 훨씬 잘 나시고 이렇게 눌리는 소리가 덜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참조해서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청복가. 스님. 자, 스님께 법을 청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청복가. 자,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불러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부를게요. 동물 보신 선생님. 자, 갈게요. 전주 주세요. 동 높으시 지승님 사자 좌에 오르사 사자 우를 앞서서 감로 법을 주소서 손들어 봐주세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자, 여기에 지금 이광수 정운문 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운문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은 운문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열반하셨고요. 그 불교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스님이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동목부신. 자, 시작. 동 높으시 지승님 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갈게요. 자, 타자 자 뭘까요? 아, 이제 아세요. 좌예요, 좌. 타자 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 아니에요. 자, 가볼게요. 사자좌 시작.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우를 감로법을 주소서 사자후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감로법을 주소서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밝으신 표정으로 노래해 주셔야지 스님께 법을 청하는데 이렇게 하고 노래하시면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셨다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자, 웃으시면서 가실게요. 자, 시작! 덕 높으신 지스님 사자초에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그 다음에요. 연을 이어서 제2년을 뵙도록.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비년부터 가보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고 뒤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덕 높으신 넘어가겠습니다. 대자비를 베푸서 법을 설하옵소서. 네, 잘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많이 아시고 계신 노래 같아요. 다른 노래보다도. 자, 가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자, 얼굴 표정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둘, 둘, 셋. 덕 높으신 지스님 사자초에 오르사 사자후를 앞서서 감로법을 주소서. 예디년을 이어서 제2년을 대자비를 베푸서 법을 설하옵소서.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현행원. 자, 보현행원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찰에서 의식, 그러니까 법회 때 보는 보현행원하고 가사가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악보를 찾아보다가 없어가지고, 그 가사를 다 지우고요. 제가 다시 썼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가 없는 셋, 넷. 가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밝고 맑은 몸과 말 빛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리. 어공계와 중생계가
두 번씩만 부르고 쭉쭉 넘어갈게요. 가 없는 처음부터요. 시작. 가 없는 시방세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가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그 다음에요. 셋, 넷.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한 번 더요. 셋, 넷.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요. 시작. 가 없는 셋, 넷. 넘어가겠습니다.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한 번 더 갈게요.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셋, 넷. 가 셋, 넷. 둘, 셋, 넷.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리. 넘어갈게요. 셋, 넷. 고공계와 중생계가. 네, 다시 한 번요. 빠짐없이 우리 한 번밖에 안 불렀죠. 다시 한번 빠짐없이부터 호공계와까지 가겠습니다. 자, 셋, 넷.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리. 셋, 넷. 어공계와 중생계가 나더라도.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하고 마지막 부분 가겠습니다. 자, 셋, 넷. 가 없는 네, 이 크게 크게 벌리셔서 갔고요. 부처님들께. 셋, 넷.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셋, 넷.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리. 셋, 넷. 어공계와 중생계가 나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세월이 서원은 밤 없으리. 한 번 더요. 셋, 넷. 어느 세월이 서원은 밤 없으리. 잘하셨어요. 자, 처음부터 전주로 가겠습니다. 자, 이 크게 크게 벌리시고 노래하실게요. 셋, 넷. 가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말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하오리. 어공계와 중생계가 나더라도 어느 세운이 사원을 밤 없으리.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홍서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 서원을 말하면서, 법회를 마치는 거죠. 자, 가볼게요. 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 셋, 넷.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법문 자, 산회가 이 뒤에 이제 산회가 있는데 산회가 있거든요. 산회가는 하는 그 사찰이 있고 안 하는 사찰이 있어요. 저희는 사홍성까지 하고 마쳐요. 자, 한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중생을 다. 자, 시작.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다시 한번 더요. 셋, 넷.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요. 여기 안에서 지금 중생이었잖아요. 근데 이 노래하실 때 그 쭉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이 다수 계세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래서 쭉쭉 이거를 풀어서 길게 해서 가시면 예쁜 소리가 나거든요. 쭉 한꺼번에 가지 마시고요. 중생을요. 시작. 중생을 건지오리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 넷. 건내리다. 비누오리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건내리다. 네, 제일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결하시고 세 번째 단 넘어가겠습니다. 중생을 다. 자, 셋, 넷.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셋, 넷.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법문에다 배우오리다. 넘어가겠습니다. 불도리다 이루오리다. 지금 두 단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하고요.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똑같은데요. 맨 마지막 소리 다 소리만 달라요. 그러니까 불도를 다 배우오리다. 요 소리만 다르고 음이 똑같습니다. 아셨죠? 자, 제일 처음에 뭐였죠? 컨닝하지 마시고 처음에 뭐예요? 중생. 두 번째요. 번뇌. 그 다음에요? 법문. 그 다음에요? 불도. 자, 이거 순서를 저도 그 노래를 하다가 간혹 까먹을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한 몇 년에 한번. 그래서 신도님들이 이 마이크가 커진 것 같아요. 신도님들이 부르시다가 다른 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반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없어주세요. 둘, 셋, 넷.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악보 안 보고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넘어가겠습니다. 기초로 돌아오셔서는 백중이나 아니면 제때 많이 부르고 있는 곡이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고 다시 한 달씩 갈게요. 자, 셋, 넷. 영원한 광명. 셋, 넷. 아미타부처님 그 품에 안기려 님은 가셨네. 지나 시절에 정나은 곳에 계신데 가까이 있네. 네, 보통 3절 많이 하시죠? 네, 3절. 자, 우리 3절 한번 가볼게요. 광명의 나라. 자, 셋, 넷. 광명의 나라. 둘, 셋, 넷. 자,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두 번 더 할게요. 자, 셋, 넷. 광명의 나라. 둘, 셋, 넷.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셋, 넷. 광명의 나라. 둘, 셋, 넷. 넘어갈게요. 영꽃 봉우리에 태어나소서. 다시 한번 영꽃 가겠습니다. 시작. 영꽃 봉우리에 태어나소서. 한 번 더 가보세요. 셋, 넷.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요. 광명의 나라. 둘, 셋, 넷. 아미타 극락세계 영꽃 봉우리에 태어나소서. 그 다음에 셋, 넷. 자, 어소리 내시기 힘드시죠? 자, 어소리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고음이 올라가면 입을 크게 벌려주시면 돼요. 벌려주시고 배를 살짝 안으로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부처님 뵙고 시작. 부처님 뵙고 셋, 넷. 금복했지요. 오,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할 때만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할 때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제 입모양 크기만큼 벌려주세요. 그러면 훨씬 잘 나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부처님 뵙고. 자, 시작. 부처님 뵙고 행복했지요. 찬란한 빛으로 돌아오소서. 찬란한 빛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시작. 찬란한 빛으로. 셋, 넷. 여기 마지막 찬란한 빛 하실 때는 하나하나 힘을 주셔야 돼요. 찬란한 빛으로 가셔요. 자, 가볼게요. 시작. 찬란한 빛으로. 그렇죠. 셋, 넷. 돌아오소서. 네. 자, 전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광명의 나라. 셋, 넷. 아미타 극락세계
봉우리에 태어나소서. 셋, 넷.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고 자세하게 입모양도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딱 50분만 이렇게 할애가 돼서요. 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에 많이 들어오셔요. 지금 우리 거사님들, 보사님들 노래소리 들어보니까 들어오실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저희 합창단은 토요일 날 오전에 일찍 좀 9시에 만나서요. 연습하고 음성공연하고 끝나고 한 30분간 연습하고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만 할애하시면 합창단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들어오세요. 네, 많이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